오늘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고 나서 그 가운데, 즉 그 내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 왜냐하면 정말 두 가지 면에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교회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교회 같으면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도 엉터리가 많으니까. 하지만 거기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혼란스러움이에요. 두 번째는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속였다고 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속였다고 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거 너무하지 않은가. 물론 성령께서 직접 죽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 책망 앞에 스스로 거꾸러져 죽은 것이죠. 하지만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덧붙여 들어오는 또 하나의 혼란스러움, 그건 바로 뭐냐면 그렇게 그들이 성령님의 정말 칼날 같은 임재 앞에서 거꾸러져 죽은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왜 우리는 안 죽는가. 이게 또 하나의 혼란스러움. 지금 왜 우리는 안 죽는가.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지만 시험 들은 건 시험 들은 거고요, 아무리 성경이지만 당황스러운 것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제가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상태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시험 들 만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서둘러서 제가 막 변명을 하고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제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허약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척 봐서 시험 들고 당황스러운 본문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은혜가 어마어마하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상식과 판단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들어오는 그 기가 막힌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 바로 그 앞에 내가 정말 털썩 주저앉으면서 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문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약간 시험에 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어느 날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저는요 그 말씀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 간증을 들으면서였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는데 자기가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었답니다. 선교단체. 근데 그 선교단체는 굉장히 그 당시 성령이 충만했던, 그야말로 성령이 칼날같이 역사하시던 그런 선교단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뒤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험담하고 또 분열시키는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느 곳이나 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다 모인 집회 자리에서 그 단체 리더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영을 가진 자야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 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영을 가진 자야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사람이 뻣뻣해지며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들쳐오고 뛰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너무 충격적인,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였다고.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을 가진 자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나냐와 삽비라는요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그들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아나냐와 삽비라라고 하는 실존했던 그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해 주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 멤버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했던 악한 영의 공격과 그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격을, 영적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늘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격은 보통 두 가지로 오지요. 하나가 뭐냐? 외부에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내부에서 공격합니다. 이건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받는 영적 공격도 외부에서 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외부의 공격은요 사실 굉장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교회사를 봐도 알지만 그 외부의 공격에 무너진 교회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런 공격을 받으면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더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고 정말 단단히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그것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부의 공격입니다. 이 내부의 공격은 정말 무서운 공격이에요. 언뜻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있는 일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내부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영성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이 아닌 이 내부의 공격 때문에 그거에 넘어가서 말이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정말 그 삶이 무너진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 내부의 공격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아나냐와 삽비라의 영 그것입니다. 이 아나냐와 삽비라의 영 이것이 바로 그 내부의 공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상함과 욕심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 아나냐와 삽비라를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했던 악한 영의 바로 이야기 그겁니다. 예, 아마 아나냐 삽비라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들 안에 있는 이 상함과 이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처리하지 못했어요. 빌미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의 그 우쭐하는 마음 자기 편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마치 가룟 유다의 그 인간적인 욕심과 내면의 상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나냐와 삽비라의 영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즉 아나냐와 삽비라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위선 그것입니다. 위선. 렌스키나 캠벨 몰간이나 여러 주석가들이 이 아나냐와 삽비라 이야기를 주석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들의 죄가 뭐냐? 그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전 여기에 절대로 동의합니다. 아니 위선이 그렇게 나쁜 거냐? 그러면 위선이 그렇게 나쁜 거냐? 여러분 영적 공동체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이 위선이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죄들 뭐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혹은 어떤 그런 방탕 이런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심각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퍼부었던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주님이요 정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 수 없을 만큼 그들 향해서 정말 정죄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저지른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무슨 간음, 강도, 절도, 사기, 음란, 방탕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는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한 교회사를 통해 봐도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중세를 암흑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중세는 암흑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가장 교회가 번성했던 시대, 기독교가 정말 가장 광범위하게 어떤 영향력 미치고 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던 사실을. 그런데 그 시대는 암흑시대예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제가 그 더 보르지아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명 미드라는 거죠. 그걸 봤습니다. 뭐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내용이 정말 민망하고 추잡하고 외설스러워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바로 교회와 교황 이야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중세시대 교회와 교황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그게 실화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던 이야기예요. 더욱더 충격적인 게 뭐냐? 그게 그 실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더 심한데 한 일부분만 말한 거에 불과하다는 사실. 예, 그래서 암흑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캄캄했던 이유는 뭐냐? 정말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신앙으로 포장한 위선이 이렇게 판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깜깜한 시간이에요. 암흑시대인 거예요. 이거는요, 근대와 현대와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시대에 소위 굉장히 성공했다는 유명했던 목회자들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가로막고 무너뜨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좌절시킨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텔레반젤리스트. 이 텔레반젤리스트는 텔레비전하고 에반젤리스트를 합해가지고 텔레반젤리스트라고 그래요. 뭐냐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 대단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사람들이 막 그냥 그걸 보고 헌금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막 그냥 수천만 달러의 헌금을 거둬들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나중에 엄청난 그런 스캔들을 일으켰는지 말이죠. 뭐 짐 베이커 같은 그런 사람들 말이죠. 진짜 막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그렇게 경건한 척, 그렇게 정말 은혜로운 척 막 얘기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거둬들인 돈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추잡한 짓하고 얼마나 엄청 엉터리였는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렸어요. 예, 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선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들만이 아닙니다. 정말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굉장한 대형교회의 어떤 유명했던 목사들의 타락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대형교회가 될 정도는 굉장히 경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영적 훌륭한 것처럼 그래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보니까 완전히 정말 욕망과 어떤 걸 추잡한 걸 숨기고 있었더라 하는 그 타락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미투 운동, 정말 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까지 왔지만 저는 그 미투 운동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뭐냐, 여러분 아시지만 그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목사들입니다. 그것도 청소년 목사들도 많았어요. 예. 그런데 정말 그들은요 정말 너무나 경건했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면서 막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속 안에 정말 걸러지 않은 더러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선이 강했냐면요, 이 미투 운동을 일으킨 어떤 문제를 만든 그런 그 목회자들 보면 그 중에 어떤 개념은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루밍이라는 게 뭐냐, 양을 이렇게 쓰다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젊은 아이들이 그냥 너무 그 위선에 넘어가서 그냥 그들한테 그냥 홀딱 영혼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존경하고 너무 따르다가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많은 교단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 나요. 사람들한테 왜 교회를 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교회가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교단이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는데 여러분 교회들이 싸울 때 보면요. 다 진리를 위해 싸웁니다. 다 정의를 위해 싸워요. 이게 정말 말씀이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들어가 보면 뭐냐? 결국은 자리 싸움이에요. 결국은 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에요. 다 물질 가지고 하는 싸움이에요. 자기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 위선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선의 문제 이거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속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전파를 가로막는 그런 것이고 영혼들을 누락질하면서 그 영혼들을 학살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예, 위선은요 영적인 간첩과도 같습니다. 거룩한 무리 안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간첩 같은 스파이 같은 것들이 바로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속에서부터 성도들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타락시키는 그야말로 성령님을 화석화시키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런 위선에 대해서 교회는 단호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위선에 대해서 성도들은 정말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냐와 삽비라의 영이 바로 이런 위선의 죄악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단호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나냐와 삽비라는 죽어야만 한다예요. 아나냐와 삽비라는 죽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던 교회였던 까닭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아나냐와 삽비라를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 아나냐와 삽비라를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아나냐와 삽비라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성도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마음속에 끝없이 일어나는 이 아나냐와 삽비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 이거 안 죽이면요 신앙의 모습은 그냥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역은 할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수고도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요 오히려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아픔만 남아요. 예, 그냥 종교인이죠. 그냥 종교단체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동이 없죠. 거기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어떤 감격 있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건 바로 성령님을 화석화시키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단어가 그거예요. 성령님을 화석화시킨다는 거. 성령님 계시는데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이미 죽은 화석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은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안에 아무 역사도 못하시는 그런 이야기. 예, 이건 정말 비극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나냐와 삽비라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위선은요 당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죄악이 아니다.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그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이니까 포장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포장을 잘해가지고 이게 위선이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아주 교활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나냐와 삽비라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선의 실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거룩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거룩을 지향하면 그게 바로 위선이다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거룩을 지향하면 그것은 위선이다. 바로 동기의 문제입니다. 아나냐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드린 것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드린 얘기하면서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바나바의 어떤 밭을 팔아드린 이야기 연결되는데, 그런데 바나바는 밭을 판 다음에 그걸 다 드렸는데, 물론 뭐 성경을 읽어보면 다 드렸던 말은 없어요. 그냥 드렸다 돼 있지만 하여간 분위기상 다 드린 거로 봐요. 그런데 아나냐 삽비라는 그 중에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신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절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100%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헌금의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의 퍼센테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의 규모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 그 동기가 문제예요. 아나냐 삽비라는요 왜 그렇게 헌금을 했느냐, 밭을 받아들였느냐, 예,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우리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뭐 보면서 칭찬하고 보니까 우리도 칭찬받고 싶다,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다, 영향력 믿고 싶다,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은 어떻게 말해도 결국 뭐냐, 그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죄거든요. 인간적인 겁니다. 바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헌금이라는 거룩한 일을 했을 때 그건 무조건 우선이다. 여러분 진부할지 모르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거룩한 행동하는 건 다 우선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우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정말 다른 인간적인 거, 사람 어떤 사람의 시선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한다고 하면 그 우선이 좋죠. 그러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문제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거기는 앉아있지, 저는 앞에까지 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선이 있어요, 그렇죠? 팔 하나 올릴 때마다 느낌이 오는데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건 다, 그건 전부 다 위선이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모든 종류의 영적인 일을 할 때, 즉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난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하는가 말이죠. 동기를 점검했다가 거기에 정말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내가 자신의 욕망을 위한 그런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순간 멈추고 일단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속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한다면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임재를 인정도 안 하는데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것처럼 하는 이 모든 것이 위선이고요. 위선의 극치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 거짓말은요 사람 앞에 한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이 점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꼭 굳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맹세한다 그런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버젓이 한다는 것은요 이건 바로 악한 위선의 극치다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렇죠. 교회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 중에 누가 뭐 상처받고 그러면요 왕따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봐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도 시선이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안 보여. 그냥 지나가 막.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거는요 굉장히 악한 짓입니다. 정말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상함이에요. 상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이렇게 악한 건데 너무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정말 어미하신 눈길 앞에 있음에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이죠. 버젓이 사람이 봐도 뻔한 거짓말을 내뱉으면서 그러면서 그 나가는 어떤 그 모습, 이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아주 악한 것이죠. 그렇죠? 고람대오. 예,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고람대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 못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말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정말 떨려야 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서도 말이죠. 말은 고람대오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죠. 그냥 하고 싶은 말대로 뻔하게 자기 멋대로 그냥 얘기하고 정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는 둘 중에 한 가지의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성령님이 그를 떠나시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그를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그를 떠나시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그를 죽이시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케이스는 죽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만 한다. 설교 제목으로 너무 파격적이다. 그렇죠? 예. 요새 목사님이 뭔가 심기가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무서운 설교 제목을 하는 거 보니까. 예. 맞아요. 불편해요. 예. 예. 영적으로 불편합니다. 근데 이 제목은 파격적인 정도가 아니라 과격하죠. 정말 과격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과격해도 괜찮습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드시 쳐 죽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살려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놔두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놀라운 부흥과 아름다운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세 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신 후, 즉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부흥하고 나누고 막 이러면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래서 야기된 이 공회의 어떤 핍박, 그러나 그 핍박을 이기고 나온 사도들의 이야기 다음, 즉 외부의 공격을 이겼을 때,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이겼을 때 그때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힘있게 또 부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 다음입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공격했던 악한 영의 내적인 공격을 이겨내고 나서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하고 정말 아름답게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여러분, 이 셋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놀랍고 강력했던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비교할 수 없이 세상에 충격을 줄 만큼, 세상을 흔들 만큼 영적으로 힘이 있었던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세 번째죠. 그 앞에도 다 아름다웠지만 세 번째는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병 고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 낳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막 활발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세 번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감동과 정말 그 신앙의 아름다움과 정말 진짜 파워 가운데 그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만 한다라는 사실. 반드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만 한다. 이 사실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